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요셉 이야기, 요셉이 세상을 구하는 방법,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7년 기근으로부터 애굽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를 사용했습니다. 섭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질병을 잘 돌봐서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며,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섭리라고 말하고, 셋째는 공정한 분배입니다. 요셉은 다가오는 7년 기근을 잘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운 분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7년 풍년 때 풍성한 곡식을 다 소비하지 않고 적절하게 비축하여 7년 기근 동안에 적절하게 방출하는 제도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로써 요셉은 7년 기근의 큰 환란에 처한 애굽을 구했고,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환란을 겪는 아버지와 형제들과 가족들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근은 5년이 더 남았는데, 애굽과 가나안 땅을 5년의 기근에서 구하기 위해서는 요셉의 지혜로운 분배가 더욱더 필요했습니다. 요셉은 남은 5년의 기근 동안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요셉은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는데, 기근이 길어지자 사람들은 곡식을 살 돈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에게 와서 돈이 다 떨어져서 곡식을 살 수 없어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 먹을 것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에게 가축을 가져오면 양식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소와 양떼와 따귀를 가지고 와서 양식으로 바꾸어 한 해를 견디었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이 가져온 소와 양떼와 나귀를 받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극심한 기근 중에 가장 처치 곤란한 것은 이와 같은 가축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먹을 양식도 없는 상황에 가축에게 곡식을 먹일 수도 없고, 결국 가장 먼저 굶어 죽는 것은 가축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요셉은 사람들이 처치 곤란한 가축을 곡식으로 바꿔주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가축들을 요셉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아마도 요셉은 이 가축들을 형제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으로 보내서 키우도록 했을 것입니다. 이 가축들은 기근이 끝난 후 다시 농사를 지을 때 사람들에게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폐사시키지 않고 양식이 모자란 사람들을 대신해서 요셉이 맡아준 것입니다. 요셉은 소와 양, 나귀 말들을 그의 형제들에게 맡겨서 잘 먹이도록 했고, 야곱의 아들들이 키운 가축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고 후에 농사를 짓는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축으로 식량을 바꾸어 먹음으로 더 이상 식량을 살 방도가 없어서 마지막에는 토지를 내놓겠다고 요셉에게 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의 요청으로 토지를 받아서 바로의 소유로 해놓고 식량을 주었습니다. 요셉은 식량 하나로 온 천하를 얻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요셉의 명령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7년 기근으로 멸망할 애굽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셉의 지혜로운 섭리 정책으로 주변 모든 족속들을 다스리는 강대국이 되었고, 요셉의 선정으로 후에 이집트 제국으로서 명성을 떨치는데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는 이집트 신왕조 시대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애굽 왕이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려서 피라미드를 건축하는 일에 착취했다고 합니다. 만약 모세 시대에 애굽 왕 바로가 역사를 제대로 알았다면 당연히 모세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주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20년 전에 요셉의 지혜로 애굽 왕조가 멸망하지 않고 대제국의 기초를 세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자멸을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그렇게 극심하게 징계하시고 마지막으로 장자를 치신 이유는 요셉의 은혜를 모르는 애굽 왕에 대한 심판이었으며, 장자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구속 원리를 역사적으로 실증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훌륭한 것은 그가 가진 권세와 부, 능력으로 애굽 왕권을 세우고 자기 가족들만 챙기지 않고 주변에 있는 소수민족과 부족들의 생명까지 돌보고 살리는 일에 전념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자기 가족, 자기 권력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고 악인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을 총리로 다스리는 동안에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과 주변 소수 부족들은 평화와 안정을 누렸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비록 소와 양과 나귀 등 가축들과 땅을 애굽 왕에게 바쳤지만
사람들은 결코 노예살이를 하거나 착취를 당하거나 굶어 죽지 않고 오히려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셉의 선한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서 토지를 받아 애굽 왕 바로의 소유로 해놓고 다시 그 토지를 백성들에게 돌려주었는데 소작농으로 돌려주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종자를 나눠주고 그 종자로 농사를 지으면 소출의 5분지 1은 애굽에 바치고 나머지 5분지 4는 백성들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과거 봉건 시대에는 어느 나라든지 소작농 제도가 있었습니다. 영지를 소유한 영주가 있고 영주의 땅에 농사를 짓고 싹스를 얻어먹는 소작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주들은 얼마나 인색하고 잔인한지 소출의 대부분을 착취하고 쥐꼬리만한 배급으로 소작농들의 인권을 짓밟고 유린하며 인간 이하의 동물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소설에 보면 그 당시 러시아의 영주와 소작농 사이에서 벌어지는 비인간적인 일들에 분개하여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봉건주의를 타도하는 소설을 써서 한동안 국가의 감시를 받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불순분자로 낙인찍혀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강대국은 미개 원주민이나 약소국가를 상대로 하여 소작농의 악행을 벌였던 것입니다. 기본도 안 되는 식량을 원주민이나 약소부족에게 주고는 힘든 노동과 착취로 얻은 금이나 고급 작물을 강제로 빼앗아 와서 자국의 부와 쾌락문화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식민정책은 착취, 인권유린, 포학, 강포가 아니라 권력자들이 일반 평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섭리정책이며 구원정책이었습니다. 요셉은 7년 기간이 끝나서도 빨리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정한 토지법을 세워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주변 부족들에게도 자립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들의 토지는 애굽 국고로 돌리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돌려주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기근 중에서도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의 녹을 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뜻합니다. 요셉은 종교와 국가는 서로 독립해야 한다고 믿었고 종교가 국가의 통제하에 들어가면 하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는 동안에 행한 섭리정책은 애굽이라는 나라를 굳건하게 세웠고 종교를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신탁의 자유를 주었고 자국민들에게는 강국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세상을 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요셉이 세상을 구하는 방법은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마귀적인 방법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고 구하고 보살피는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첫째 병든 자,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를 잘 보호하고 구제하고 치료해서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고 셋째는 지혜로운 분배를 하여 부와 힘을 모든 자들에게 골고루 나누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애굽에서 하신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병들고 굶주리고 고난당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일이고 장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